해 뜨지 않은 파란 새벽. 새로운 가족을 만나러 왔는데요. 입구부터 예술적 감각이 물씬 느껴지고 공간 곳곳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 배어있는 집. 이곳에 살고 있는 슈퍼맨은 누구일까요? 아직 깊은 단잠에 빠져있는 가족. 아이는 아이방에서 혼자 자고 있네요. 어떤 가족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잠투정도 없이 혼자 일어나 거실로 나온 아이. 어머, 귀여워라. 우와. 엄마, 아빠도 안 찾고 혼자 일어나 이렇게 잘 놀다니 정말 기특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실에서 티타임을 가진 동안에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엄마 아빠. 일어나? 대시야, 왜 이렇게 빨리 깼어? 뽀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하시시박의 남편이자 봉시아의 아빠인 연예인 봉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독보적인 캐릭터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인정받은 배우 봉태규. 꿈인가? 귀신. 가위에 눌린 거야.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최근 인생 캐릭터 김학범을 만나 연기 인생 제2막을 열고 있죠. 우리 같이 행복하자. 2015년 어느 화창한 5월. 모든 말보다 모든 행동으로 보여줄게. 영원히 함께하자. 2015년 9월 9일 나의 아내. 봄꽃 같은 아내 사진작가 박원주 씨를 만나 평생을 약속했는데요. 이제 신랑 봉태규 군과 신부 박원주 양은 영원히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아야, 수고했어. 아들입니다. 내가 아, 얘 밥을 굶기면 어떡하지 못해서 막 계속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를 안고 아내가 찍어본 사진이 있는데 근심 걱정이
그 사진 한 장이 시아야 눈 오, 떠봐 눈 떴다, 어, 쌍꺼풀 쌍꺼풀 아! 웃음이 나와? 어, 괜찮아? 시아야? 짧은 인사를 보낸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널 생각하고 있어 다시 뒤집어야죠 만나서 반가워. 웃는 모습까지 꼭 닮은 붕어빵 부자네요. 촬영하는 동안 어쨌든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아이가 잠들 때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약간 섭섭했나 봐요. 안고 막 간지럼태고 그러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빠 치울게요. 하지 마. 하지 마? 읽어. 응. 토끼, 거북이. 하지 마. 읽으라고. 깨골, 깨골. 하지 마. 그때는 정말 제가 좀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같이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슈퍼맨을 통해서 섭섭한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도 약간 그 미안함을 달래줘야 되니까 그래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조심해 조심해. 근데 왜 시아 아빠한테 뽀뽀 안 해줘? 뽀뽀? 왜 뽀뽀 안 해줘? 뽀뽀 시아야? 하지마. 야, 되게 웃기네. 아빠는 엄마랑 뽀뽀할래. 시아 할 거야 뽀뽀? 일로 와요. 뽀뽀 할 거면. 아빠. 나무한테는 뽀뽀 해주는데? 엄청 움직인다. 엄청 움직인다. 삼봉아, 어딨어? 여기? 응. 삼봉이 일어났어. 안녕하세요. 저는 시아 엄마이자 삼봉이 엄마도 될 박원지라고 합니다. 남편분 얘기 안 하시네요. 남편이요? 남편은 뭐 있는 겁니까? 삼봉이는 5월 말에 출산 예정이에요. 부부의 두 번째 선물 삼봉이. 삼봉이는 1, 2, 3 세 번째 봉씨라서 그냥 삼봉이라고 했어요. 새벽에 제가 깨잖아. 그럼 얘 같이 깬다? 삼봉이? 삼봉이도? 지금 일어났나? 지금 일어났어. 움직여? 일어나를. 문어 같아, 문어. 불편한가 봐. 아니면 빨리 나가자고. 어, 나도 나가고 싶어, 삼봉아. 밥 해줄게. 쉬고 있어? 김밥.
지아야, 그것만 따로 먹으면 안 돼요. 김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어? 너 그렇게 혼자 먹기야? 더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시아야, 시아야. 아빠 금방 김밥 싸줄게. 감사합니다, 봉시아 씨. 야. 아이고. 우와. 자, 여기 밥을 퍼서. 시아야, 시아야, 먹지 말고 밥을 이렇게 위에 펴보세요. 김 위에 아빠처럼 이렇게 밥을 펴봐요. 뭐야? 시아야. 그 다음에 봐봐, 시아야. 단무지 여기 올려야 돼, 시아야, 이렇게. 짠. 무지개. 무지개, 이게 무지개야? 짜잔. 짜잔. 진짜 딱 두 줄 쌌네. 시아도 맛있어? 맛있는가? 최고. 시아 엄마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응? 쉬고 있어. 내가 다 할게. 나 체한 거. 갑자기? 진짜? 진짜 손이 차다. 엄마! 시아야, 엄마 아야 돼. 안아. 안아줄 거야, 엄마? 응. 왜 시리. 여보, 왜 시리. 매실 아니야? 응. 이거 뭐야? 쑥이야. 미안. 여기. 매실 맞는 거야? 어. 이 매실 색깔이 비슷비슷하네, 다들. 이건 맞지? 응. 오케이. 최에서 어떻게 하냐? 어? 왼쪽. 왼쪽? 아래. 여기? 고마워. 아이고, 괜찮아? 아니. 아, 나 긁혔어. 앉아. 앉아? 응. 여기 앉을 거야? 옆에. 옆에? 어. 아빠랑 같이 춤을 추자.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아니, 두피 마사지는 됐고. 티아, 여기요. 여기 주물러 주세요. 여기. 엄마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준비해야 돼. 엄마 도시락을 준비를 좀. 나에게 문제였지. 시아가 싼 거야. 아, 엄마가 체하지만 않았어도 먹으면 좋을 텐데. 도시락 하나 쌌어. 감사합니다. 오늘 일하는 거 어떡하냐? 괜찮겠지. 걱정되네. 어떡하냐? 오늘 가는 날인데 취해갖고. 밥 거르지 말고. 보고 싶어서 어떡해? 당신 안 보고 싶으려나? 아니야, 보고 싶을 거야, 아주 많이. 진짜? 근데 지금 미소는 온 얼굴에 만연하게 이렇게. 삼봉이도 잘 갔다 와. 응? 엄마 너무 괴롭히지 말고. 알았지? 뭐해, 니가 대답해. 애를 보거나 뭔가 시아랑 뭐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도 아내를 못 보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아빠는 엄마를 못 보시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걱정돼요. 남편이 촬영, 드라마 촬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체력적으로 힘들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진짜 몸조리 잘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 어? 글쎄? 너무 멋을 많이 했는데? 그런가? 어. 아휴, 막상 가려니까. 엄마 일하러 찰칵찰칵 일하고 이틀 있다 올 거야? 응. 뽀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그쪽으로 갑시다.